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 시도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MBC와 무등일보, 뉴시스 광주 전남 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광주 전남 현안에 대한 시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먼저 시도 통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행정 통합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시도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51.4%로 반대 의견 36%에 비해 15%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 지역 찬성 의견이 52.8%로 49.5%가 찬성한 광주보다 찬성 비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전남 지역을 세분화해보면 전남 동북권과 서북권보다는 나주와 담양 장성 등 전남 지역에서도 광주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민들의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에서는 찬성이 약간 우세를 보이는데 그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찬성 쪽이 크게 우세해 나이대에 따라 시도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립경제 광역경제권 구축과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극복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왔고 반대하는 이유로는 시도 지역민 간 갈등을 든 지역민들이 정치권과 지역민 공감대 부족과 정치적 의도가 보여서라는 이유보다 많았습니다. 시도별로 가장 많이 꼽은 반대 이유를 보면 광주는 정치권과 지역민의 공감대 부족을, 전남은 시도 지역민 간 갈등 우려의 항목을 각각 많이 꼽았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광주시민들은 58.2%가 이용섭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전남도민들은 63%가 김용록 지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